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. 왔다는 최근에 가장 핫한 스낵 과자 꼬북칩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마트와 슈퍼를 전전긍긍하다가 드디어 대형마트에서 두 개의 꼬북칩을 확보했습니다. 초코 추르스 맛입니다. 이 초코 추르스 맛은 슈가 토핑을 해서 달콤한 초콜릿을 만들어 놨습니다. 재원으로는 무게가 한 80g 정도 되고요. 일반 스낵에 비해서 약간 무거운 편입니다. 그리고 30g당 165칼로리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. 주 성분으로는 나트륨과 탄수화물, 당류, 지방, 포화지방, 단백질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트랜스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개봉을 해야죠.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. 향기가 샥 올라옵니다. 뭔가 다릅니다. 달라. 아, 처음 봅니다. 이 안의 내용물은 저도 처음 봅니다. 그 맛을 보겠습니다. 가슴이 두근두근. 오우, 기가 막힙니다. 대박입니다. 이거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네요.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잃고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. 아니, 하나씩 먹기에 성질껏 뺏어 안 되겠어요. 그냥 부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삭아삭한 게 정말 맛있네요. 꼬북칩 그대로 먹는 것과 우유에 타서 먹는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꼬북칩 그대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초코 추르스 맛의 꼬북칩. 아, 달콤합니다. 그런데 입에 찌꺼기가 남는 기분이 없어요. 싹 녹아 들어갑니다. 아삭하고 그리고 굉장히 달콤합니다. 아마 슈가 토핑을 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우유에 타서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먹어봐야 맛을 알죠. 아, 콘칩을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침에 시리얼을 먹는 듯한 그런 맛입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대로 먹는 것이 더 맛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정말 맛있네요. 야. 오늘은 최근에 가장 핫한 인기 있는 스낵 중에 하나 꼬북칩을 맛보았습니다. 그 중에 초코 추르스 맛이었습니다. 정말 쫄깃하고 입에 들어가니까 싹 녹고 아삭하고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. 인절미를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. 남녀노소에게 딱 맞는 스낵입니다. 기회되시면 반드시 한번 사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